간단하게 한마디의 키워드로 오늘 시장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키워드 배틀로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키워드 배틀은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하도록 할 텐데요. FL자산관리의 길건우 대표, 레먼리서치의 이상엽 이사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두 분의 좋은 시장을 보는 안목과 키워드의 센스를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두 분은 오늘 시장을 어떻게 정리를 하셨을지. 먼저 길건우 대표가 생각하는, 바라보는 오늘 시장의 한마디 키워드를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로 공개합니다. 자, 길건우 대표의 키워드는 전, 이렇게 이행시로 오늘은 준비를 해 주셨네요. 자, 전, 전 세계가 력. 역시 이거 없인 안 돼요라는 이 투자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행시 크게 재미는 없는데 자, 이게 무슨 말인지 대표님 어떤 이야기입니까? 작가님한테 따져야 되겠네요. 네. 작가님 요거 해준 건데. 아, 그런 거예요? 네. 근데 전력 이야기인가? 네, 전력 쪽을 얘기를 할 건데 사실 오늘 시장에서 막 전력 관련주들이 움직인 건 아니에요. 근데 금요일 오후장이기도 하고, 사실은 지금 오늘의 흐름을 뭔가를 찾는 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있고, 그러면 다음 주에 어떤 것들이 나을까, 조금 안전하게 갈 수 있을까라는 느낌으로 한번 골라봤고요. 네. 최근 들어서는 사실은 굉장히 빠르죠. 종목들도 굉장히 빠르고 테마별로도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다 보니까 사실 이거를 들어가는 것 자체가 조금 부담스러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조금 안전하게 볼 수 있는 거 뭐가 있을까라고 찾아보니까 전력 관련된 거는 조금 안전하게 우상향을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게, 네. 전력기기 3사가 4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죠. 근데 이제 실적 자체가 다 잘 나왔습니다. 뭐 현대 일렉트릭, 효성중공업, LS 일렉트릭 다 잘 나왔는데, 현대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한 11% 늘었고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했습니다. 그 다음에 효성중공업의 전력사업부도 나쁘지 않았어요. 매출액도 7,500억 정도에서 한 14% 늘었고, 영업이익은 50% 가까이 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작년에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 추천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매출액이 28%, 특히 이제 해외 수출이 거의 54% 늘었고요. 네. 올해 또 기대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해상풍력 쪽에 대한 기대감이 올해는 사실은 굉장히 많이 남아있거든요. 그러면 해상 전력 케이블 쪽은 또 LS 일렉트릭이 또 강자이다 보니까 앞으로 조금 기대감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전력기기 관련 섹터를 좀 봐야 되겠다. 오늘 시장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조금 더 자세한 모멘텀들, 앞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력들 뭐가 있을까요? 네, 둘 다 좋습니다. 수주도 좋고요. 네. 판가도 좋습니다. 우선은 이제 수주 쪽을 본다라고 하면, 사실은 요즘에 각 나라에서 정부에서 인프라 투자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미국에서 인프라 투자에 대한 얘기 나오죠. 그다음에 IRA 때문에 밖에 나갔던 업체들도 많이 들어오고, 해외 네. 업체들도 또 아예 들어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공장 증설에 대한 기대감은 굉장히 많다. 근데 여기 메인은 전력이에요. 공장이 네. 있는데 전기가 안 들어가면 안 돌아가겠죠.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인프라, 신재생, 그다음에 전기차 3중 수혜를 받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뭐 전력기기 3사가 올해 굉장히 뭐 작년에 수주도 많이 받기는 했지만 올해는 더 많이 받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국내 업체들 현재 이제 수출 관련된 데이터들을 보니까 21년 대비해서 22년도가 거의 한 21% 정도는 늘었더라고요. 근데 아마 올해는 더 늘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는 저는 미국 이슈가 사실은 가장 크다라고 봐요. 네, 왜냐하면 리쇼어링 이슈들도 있죠. 그다음에 IRA 관련해서 투자를 하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쪽에서 전력 기기, 뭐 변압기, 변전기 이런 전력 기기들의 가격을 보니까 거의 한 45% 정도 올랐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판가로 그대로 전이가 돼서 영업이익 측면에서 늘어날 수 있다는 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공급 부족 현상이 있습니다. 사실은 전력기기 업체들이 글로벌적으로 볼 때 거의 한 7년, 8년 동안 거의 마이너스였어요. 그쵸. 이익을 볼 수가 사실은 없는 구조였다 보니까 거의 한 3, 4년 전에 캐파 자체를 굉장히 많이 줄였거든요. 근데 지금 최근 들어서 이것 때문에 이제 공급 부족 현상이 일어나고는 있는데, 특히 전력 쪽은요, 안전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이런 것들을 다시 갖추는 데는 2, 3년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앞에서 수요는 많아요. 공급은 부족해요? 새로 만드는데 또 2, 3년이 걸립니다. 그러면 현재 업체들은 2, 3년 동안은 매출이 좋다라는 뜻이에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오늘 같은 장에 조금 빠질 때
그다음에 순환매가 너무 빨라서 뭘 해야 될지 모를 때는 한번 끝까지 지켜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고, 또 외적인 게 또 있습니다. 중동 네옴시티 작년 2분부터 발주 나오고 그쵸? 있죠. 그다음에 재건 관련주에서 우크라이나도 있었지만 지진 관련해서 튀르키예도 또 있잖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수혜받을. 그렇네요. 네. 좋습니다. 전력기기 관련 종목들을 좀 봐야겠다. 그럼 어떤 종목 보면 좋을까요, 대표님? 저는 3사 중에서 사실은 현대일렉이 좀 나을 것 같아요. 현대일렉트릭? 네. 예, 현대일렉 같은 경우에는 뭐 바닥 따지고 이제 흑자 전환하기 시작했다라는 점에서 가장 큰 점수를 주고 싶고, 그다음에 뭐 중동 쪽이나 북미 쪽에서는 거의 100% 이상 매출이 신장을 했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162% 신장했거든요. 근데 올해도 아마 이게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선박용에서 또 안전하게 마진을 잘 쌓아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국내에서도 선박용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수주가 증가하고 있잖아요. 여기서도 이제 매출이 안전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 그다음에 한전에서 최근에 ESS 관련한 수주가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쪽 기대감까지 합친다라고 하면 저는 굉장히 단단하게 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반대로 가격은 지금 시장에서 너무 길게 보는 거는 사실은 조금 아닌 거는 같아요. 그쵸. 그래서 목표가는 45,000원, 뭐 손절 라인은 37,000원 정도로 대응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현대일렉트릭 전력기기 관련된 쪽을 살펴봐야 된다라는 취지로 현대일렉트릭을 선택하셨고, 뭐 길게 보는 것보다는 어쨌든 수익을 보고 어느 정도 또 빠져나오는 이런 전략을 세워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저희가 이렇게 이런 키워드와 함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엽 이사께도 이 전력기기 관련된 키워드를 보여드렸는데, 자, 그렇다면 이사님은 어떤 종목을 떠올리셨을까요? 통했네요. 아, 통하셨나요? 네. 저도 현대일렉트릭을 좀 이제 말씀드리려고 네. 하는데 앞에서 이제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전력기기에 있어서 미국 시장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미국 내 이제 변압기 일단 교체 수요가 증가할 수 있는 모멘텀이 큰 것 같은데, 왜냐하면 미국의 이제 수명이 25년 이상이 된 노후화된 변압기와 또 송전선의 그 비중이 무려 70%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교체 수요가 많을 수 있겠구나. 그런 것들이 뭐 작년에도 좀 실적에 반영이 됐을 텐데 올해도 좀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한 달이 좀 안 된 것 같아요. 지난달 말에 미국 최대 전력 회사를 통해서 현대일렉트릭이 무려 변압기를 3,500대를 수주했는데 이게 지금 창사 이래 배전 변압기 그 단일 건 중에는 가장 큰 규모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 작년에도 실적이 좋았는데 올해 딱 시작되고 1월 달에 이와 같은 또 1,000억이 넘는 규모의 수주를 달성한 것을 봤을 때는 좀 올해도 좀 기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변압기를 생산하는데 그중에서도 이제 경기에 민감한 쪽이 소형보다는 이제 중대형 변압기라고 하는데 그것을 이제 생산하고 있어서 경기가 향후에 좀 좋아질 때 좀 빠르게 수익성도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현대일렉트릭의 강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실적도 보면은 작년에 1,000억 원대 영업이익을 기록했는데 올해는 2,000억 원대 영업이익으로 점프할 것으로 전망되는 점. 그리고 외국인이 작년 8월만 하더라도 지분율이 10%가 안 됐었는데 지금 지분율이 무려 뭐 15.84%, 그래서 16%까지 올라온 것을 봤을 때는 향후에도 외국인의 수급에 좀 관심이 필요하겠고, 올해 영업이익률도 작년에 6.3%에서 8.7%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점에도 좀 초점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전력기기에 관련된 섹터 이쪽을 봐야 된다라는 두 분의 의견, 종목은 현대일렉트릭으로 의견을 합쳐주셨습니다. 어쨌든 뭐 작년에 주가 현대일렉트릭이 잘 가기도 했고 지금은 어쨌든 약간 박스권에 정체되어 있는 상황인데 단기적으로 한번 수익 낼 수 있는 자리 한번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현대일렉트릭 함께 확인해 봤고요. 전력기기 관련된 길건우 대표의 키워드로 함께 시장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이상엽 이사가 생각하는 오늘 시장에서 주목해야 할 키워드 한마디를 또 확인을 해봐야 될 텐데요. 어떤 곳을 지켜보고 계셨을지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이상엽 이사의 키워드는 바로 AI로 건강 챙겨드립니다. 라는 이런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최근에 AI와 관련해서 또 의료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새로운 정책들이 나오지 않을까 많은 기대감들이 나오고 있는데 정부에서도 윤석열 대통령도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자, 이사님. 자, 저희가 어떤 부분을 좀 주목해서 투자 포인트 잡아보면 좋을까요?
네,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도 이쪽에 관심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네. 정말 많은 정부 대책들이 발표가 되고 있고 AI와 관련돼서는 뭐 전 국민의 일상화,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 이제 AI를 사용해서 많은 도움을 받게끔 그런 부분을 관심을 많은데 이쪽이 좀 정부에서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도 보면은 엔비디아가 어제는 이제 시간에 해서 한 8%대 상승했는데 오늘 정규장에서는 무려 13% 상승을 그쵸. 해서 그래서 어제도 AI가 좀 상승했지만 오늘 아침에도 개장하고 열어보니까 AI가 강한데 그중에서도 의료 쪽에 AI가 상당히 강한 모습인데 이어서 뭔가 특별한 게 있을까 살펴보니 뭔가 또 말씀드릴 게 있어서 오늘 좀 의료 AI로 좀 말씀드리려고 가지고 왔고요. 좀 몇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오늘 하락 종목 수가 1,800개가 넘는데 이 중에서 참 아침부터 점상한가 기록한 종목이 있었죠. 네, 셀바스 헬스케어인데 점상한가를 기록하다 보니까 셀바스 헬스케어의 최대 주주인 셀바스 AI도 좀 강하고 또 2대 주주인 이제 뭐 폴라리스 오피스도 강함 그런 부분도 있지만 참 시장은 정말 제약바이오도 올해 2분기에 여러 학회가 있는데 AI 의료 쪽에서도 다음 주에 볼만한 학회가 있네요. 네. 그게 뭐냐면은 다음 주 3월 1일부터 3월 5일까지 유럽 영상 의학회가 열립니다. 정말 큰 규모의 학회인데 한 3만 명이 넘는 관계자가 참석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유럽 최대 규모의 의학 학회이면서도 영상 의학 분야에서는 글로벌 넘버 2가 될 정도로 큰 행사인데 지금 보면은 정말 의료 AI 쪽에서 좀 대표격인 이제 루닛도 참가하고요. 뭐 뷰노도 참가한다는 그런 다음 주에 일정이 있기 때문에 AI가 전반적으로 강한 가운데서도 오늘 특히나 이제 의료 AI가 강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있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네. 이제 뭐 관련된 정보 보면은 뭐 딥노이드, 루니, 뷰노, 뭐 JLK, 라이프 시멘틱스, 모아데이터 등이 정말 뭐 큰게 상승하고 있고 이제 뭐 키워드명이 AI로 건강 챙겨 드립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정부 쪽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정부가 이제 AI 기반 의료 시스템 디지털 전환 사업을 네 시작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올해 공공의료 분야 쪽에서 AI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이제 추진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민간 AI 기업과 이제 병원 주간의 컨소시엄을 통해서 AI 솔루션을 개발할 거고 이를 통해서 이제 기업들의 이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도 열어주고 또 이제 공공의료 서비스 수준도 뭐 향상시킬 그런 목적으로 지금 정부가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이쪽에 AI 의료 시장의 글로벌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2027년에 약 995억 달러, 한 130조 원 규모인데 그래서 연간 한 2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서 좀 최근에 좀 단기 급등해서 변동성은 커질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 AI 관심 갖듯이 의료 AI 쪽으로도 계속 관심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인공지능이 안 엮이고 또 연관이 안 되는 분야가 없습니다. 하나씩 점점 범위가 넓어지고 있는데 의료 AI 쪽으로도 우리가 관심을 주목을 하고 정부 정책이 또 걸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종목 좀 보면 좋을까요? 네, 뭐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다음 주에 그 유럽 영상 의학회에 네. 참가하는 두 기업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루닉과 뷰노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 루닉 같은 경우는 관련된 섹터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크죠. 한 5,500억 원 정도가 되는데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기술력 정말 우수하고요. 또 유럽 해외 기업들과 협력 중이죠. 실적 보면은 여전히 적자입니다. 물론 이제 흑자 나고 있는 기업들도 있긴 하지만 네. 작년에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한 109% 증가를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매출도 크게 증가했지만 해외 매출이 약 두 배가 증가했고 해외 매출 비중이 무려 80%에 이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전 세계 600여 개 이상의 의료기관에 이제 AI 탑재한 장비를 공급하고 있고 보통 AI 기업들이 보통 이제 진단 쪽에 특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루닛도 이제 마찬가지지만 특히 올해부터는 이제 맞춤형 항암제 개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좀 모멘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글로벌 대형 제약사 한 곳이요. 항암제 개발에 루닛 관련 제품을 지금 테스트해 보고 있기 때문에 이르면 상반기 안에 뭐 솔루션 공급을 좀 이제 계약 관련된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좀 관련된 뉴스 내용에는 계속해서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이쪽이 뭐 투자를 많이 하기도 하지만 직원 수가 한 300여 명이 되는데 이쪽에 한 60% 이상이 개발 인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용이 많이 증가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흑자 전환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해외 매출 쪽이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회사는 뭐 내년보다는 내년에 좀 본격적으로 커지면서 2025년에 흑자 전환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 것도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체크가 필요한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뷰너인데 시가총액이 한 1,500억 원 정도 됩니다. 2,000억이 좀 안 되는데 상대적으로 오늘을 뭐 다른 기업들보다 조금 더 뭐 강한 모습 이어가고 있는데 좀 대표적으로는 2020년에 국내 1호 혁신 의료기기 지정이 된 기업이죠. 이제 정부에서는 2020년 5월부터 이제 혁신 의료기기 지정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그 이후로 예, 그 이제 뷰노의 4개의 제품이 혁신 의료기기 로 이제 지정이 되어서 이쪽 관련돼서는 가장 많은 혁신 의료기기 지정된 기업이라고 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말씀드릴 부분은 중장기적으로 좀 관심이 필요한 것 같은데 그 녹십자 홀딩스가 6%대 지분을 보유하면서 2대 주주인 것도 관심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연말에는 좀 CB가 전환돼서 물량화될 수 있는 것도 좀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해외 매출 비중이 뭐 루닛은 일단 뭐 해외 매출 비중 한 80%까지 굉장히 큰 부분이 있지만 조금 비교가 되긴 하지만 뷰너는 올해 해외 매출 비중을 목표가 30%, 내년에 50%까지 늘릴 것으로 좀 계획을 잡고 있고 또 이제 여러 나라 진출하고 있는데 특별히 일본 쪽으로의 모멘텀, 일본 쪽에서의 관련된 뉴스에도 좀 관심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2020년에 3년 전에 일본 최대 의료 데이터 기업인 M3와 이제 파트너십 체결을 했는데 거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작년에는 이 기업 M3와 이제 함께 의료 AI 전문 자회사를 설립해서 네. 이제 일본 쪽에서의 매출 확대를 좀 계획하고 있는 점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MRI 뇌 정량화 또 이제 PET-CT 판독 보조 AI 의료기기 FDA를 또 승인 좀 기다리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또 통과가 되면 또 해외 글로벌 모멘텀이 좀 커질 수 있는 부분에도 관심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AI 관련 의료기기 관련 이 종목들을 체크를 해주셨고요. 자, 이 키워드 저희가 길건우 대표께도 똑같이 공유를 해드렸죠. 보시니까 어떤 종목을 떠올리셨나요? 뭐 앞에서 다 하셔가지고 근데 AI 네. 쪽은 앞으로는 안 들어가는 데가 없을 것 같아요. 그쵸? 왜 그러냐면 의료 쪽이 이제 더 그런 이유가 정말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정형화된 거를 뽑는다는 게 정말 쉽지는 않고요. 인간이 한다는 게 피로도가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정확한 진단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데이터를 한 번에 처리하는 AI밖에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저는 맞을 것 같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AI는 안 들어가는 건 없을 거다. 그러면 이제 그걸 다 찾기는 사실은 어렵잖아요. 그쵸. 꼭 그리고 제가 찾은 기업은 잘 안 가요. 네. 그렇다라고 하면 사실은 AI를 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반도체가 있습니다. 뭐 이제 고성능 반도체라고 저희가 얘기하는데 HBM. 네. 지금 ChatGPT에 들어가는 것도요. 엔비디아 거 이제 칩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메모리 반도체는 SK 하이닉스 거 HBM3 들어가거든요. 네. 네. 그리고 HBM3 쪽은 지금 전체 뭐 글로벌 점유율을 보면 SK 하이닉스가 한 60에서 70% 정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삼성전자도 ARM이랑 그 차세대 반도체 관련해서 꾸준하게 또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렇다라고 하면 이쪽 시장은 계속 커질 거다. 그러면 이거에 기본적으로 당연히 소부장들 너무 오래 줬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제 조금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이 고성능 반도체 관련된 대표적인 장비 기업 중에 하나가 한미반도체에 있습니다. HBM3에 들어가는 본딩 장비라고 있는데 이거 사실 필수 장비거든요. 네. 그래서 한미반도체가 또 이거를 납품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면 뭐 SK 하이닉스도 좋고
아니면은 장비주가 사실 너무 많이 눌려 있었다 보니까 뭐 한미 반도체 같은 장비주들도 꾸준하게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AI, 의료 AI와 관련된 이 투자 포인트를 함께 짚어봤습니다. 관련된 종목들도 체크를 해봤고, 길건우 대표는 거기에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서 이 반도체 관련, 여기에 필요한 반도체 관련, 한미 반도체까지 함께 종목을 제시해드렸으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시장에서 한번 잘 살펴보시고 다음 주에도 이런 종목들 추적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키워드 배틀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인사이트, 좋은 시장 정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